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당연하죠. 나하고 타하고 안 맞는, 본인하고 타하고 안 맞는 자리가 많아요. 많기도 하지만은 그해 문서가 없었을 때, 그 잡아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잡아야 했을 때, 특히 사업한 사람들, 사업하신 분들이야. 근데 사업하신 분들이 그걸 보지도 않고, 장소도 맞지도 않고, 어디 가서 무속인의 점을 보러 갔었을 때나, 철학관에 갔었을 때, 올해 운이 좋습니다. 장사해도 됩니다.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덜컥 그해 자기가 맞지도 않는데 그 문서를 잡아요. 그러면 사업상도 안 좋지요. 그 부동산도 지금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이렇게 무속인의 길을 걸어왔지만은 이게 부동산이 한때는 침체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내림을 받았었을 때는. 근데 그게 부동산이 한번 이제 왜 붐을 일어난다는 것을 한번 제가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맞아져서 이제 저희 집에 같은 경우는 손님들도 부동산을 이제 많이 산 사람도 있고 말을 안 듣고 안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사가지고 많이 버는 사람, 본 사람도 있죠. 근데 부동산이란 거란 것은 정말 터하고도 잘 맞아야 되고 내 운하고도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게 다 어울러져야지만이 모든 게 어떤 부동산이냐. 그렇잖아요. 집을 사냐, 토지를 사냐, 산을 사냐, 전답을 사냐. 이게 이제 종류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속인도 점을 보면서 그 점을 꼭 확실히 봐줘야 됩니다. 어떤 땅을 사야 되고 어떤 것을 사야 되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사고 싶으나. 근데 물어보기도 전에는 좀 보여요. 무엇을 할 것이고 사업상으로 살지 뭘 할지 투기로 할지 뭘 할지 그런 거 보면 거기에서 맞는 게 타당성에 맞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 운에 무조건 조금 운이 좋아서 부동산에 좀 맞아요 투자하세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더 둘러봐서 어떤 면에서 토지를 사냐, 전납을 사냐, 뭐 집을 사냐, 건물을 사냐 이런 걸 좀 다양하게 봐줘야 됩니다. 철학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으로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 이제 풀이를 하시고요. 무속인은 이제 신을 제대로 받아서 신점으로, 영점으로 신령님들하고 접신을 해서 손님을 봅니다. 저 신령님들이 이렇다 저렇다 일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집에 이제 그 망자, 죽은 돌아가신 조상이 먼저 앞서가지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 한이져서 온이져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철학관에서는 그런 귀신점을 좀 못 보지요. 조상점을. 그러다 보니까 상기점을 못 보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여기하고 무속인하고 좀 틀린 점이 많지요. 맞아뜨린 거는 있겠지요. 풀이를 하다 보니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다 하지만 무속인만 전적으로 다 맞는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무속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무속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맹신하고 내가 잘났다 이거는 아닙니다. 철학하신 분들도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연금 좀 잘 풀이를 잘 하시고 좀 이름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는 잘 본다고도 생각합니다만은 무속인 쪽은 구슬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조금 손님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쪽에도 좀 연금하시고 좀 잘 하신 분들은 구실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서도 하신 분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제 한번 무속인을 찾아가라고 그러죠. 안 풀리고 너무 막 그랬었을 때는 이제 좀 뭐가 막혔는가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평점 같은 경우는 아픈 사람 점. 0점이라는 것은 실력님들 소통하면서 제자가 점을 보는 점. 10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을 보는 거죠. 어떤 신이 계시고 어떤 신이 계신다. 이게 이제 보이고요. 지리점은 이제 부동산 쪽. 이제 그런 분야죠 뭐.